날씨도 좋고 시험도 끝났는데 오랜만에 대학로에서 놀아볼까? 해외에 사는 정현씨가 알려주는 혼자서도 대학로에서 잘 노는 방법. 대학로에는 혼밥하기 좋은 식당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분당에 가보았습니다. 미분당은 베트남 쌀국수 집으로 조용하게 혼자 먹기 좋은 식당이에요. 밖에서 결제를 하고 표를 뽑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혼자 앉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옷은 옷걸이에, 그리고 가방은 의자 밑에 놓으면 됩니다. 소스통도 개별로 있어 아주 편해요. 저는 세 가지 고명이 올라가 있는 차돌, 양지, 흰줄 쌀국수를 시켜보았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제가 좋아하는 소스를 한 바퀴 돌린 후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고 나와서 조금만 걸어가면 제가 자주 가는 포인 노래방이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비치의 파리파이,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모모랜드의 뿜뿜도 불러보았습니다. 대명거리는 해화역 4번 출구에서 성균관대학교로 가는 길에 위치하는 거리인데 여기서 모든 쇼핑이 가능해요. 혼자서도 정말 잘 놀죠? 새로 생긴 옷가게가 있어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쁜 옷이 너무 많아서 결국 구입지 못하고 나왔어요. 다음에 다시 가서 사려고요. 오후가 되면 해화역 주변에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로 가득해집니다. 여기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곳인데요. 마약 닭꼬치집이에요. 보시면 다른 집보다 닭고기가 훨씬 두툼하죠? 해외에 오신다면 꼭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작년부터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핫도그. 해외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있습니다. 설탕을 뿌리고 취향에 맞게 소스를 뿌려서 먹으면 돼요. 여기는 제가 진짜 강추하는 곳입니다. 대학로의 시어터 카페에는 고객 지원 센터가 있어 한 자리에서 다양한 공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하는 공연을 찾아봤어요. 대학로에 왔는데 연극을 안 입을 수 없겠죠? 마침 제가 보고 싶었던 연극이 오늘 공연을 한다는 소식에 바로 아르코 예술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나면 어둠이 찾아온 아르코 예술극장 앞에는 이름 모를 밴드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대학로에 놀러오세요. 그리고 하루의 끝은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함께해요.